다른 나라로 오고 싶었던 이유가, 좀 궁금해요. 제가 좀 힘들게 살았어요. 근데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회사를 다니고 이제 돈 벌고 이렇게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좀 잘 살고 싶어서, 솔직히 잘 살고 싶으니까 오려고 했었어요. 대체로 한국 남자들은 좀 일에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? 아, 저는 이제 부지런하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네. 생활력이 강하고 네, 생활력 돈도 강하고. 잘 벌고 네. 열심히 일하고 네,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,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. 아, 네. 그렇네. 그럼 경우 씨는 이제 그때 왜 국제 결혼을 하시겠다고? 한국 분을 만났었는데 그 오래 만났었거든요. 한국 여자분하고는 몇 년이나 사귀셨어요? 한 7, 8년 되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럼 거의 결혼을 네. 아, 그 한 분이랑 할 생각이 있었었거든요. 네. 전제로 하신 거네. 7, 8년이면 굉장히 오래 사귄 건데요. 근데 뭐 좀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결혼 약속이나 그런 거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었었어요?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결혼이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신기하다. 결혼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결혼을 해야 된다 이거. 원래 이제 국제 결혼을 하면 그 특성이 연애 기간이 거의 없고 있어도 매우 짧고 이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기보다는 약간 이제 국제 결혼이 차선책 뭔가 아 이게 아니면 이거라도 이런 이제 마음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아니 비싼 돈 들여서 결혼한 건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해요? 내가 돈이 아 그래요? 돈이 아까워서라도 뭐 널 사왔어 이런 식으로 널 사왔어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. 네네. 장난입니다 다. 장난식으로. 어쨌든 뭐 관계 시작 자체가 불평등한 데서 시작이 되는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죠.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국제 결혼을 한 경우 다문화 가정의 결혼 지속 기간 얼마나 결혼 생활을 하느냐 통계를 내봤더니요 8.3년, 그러니까 8년 3개월 정도 지속을 하더라. 지금 딱 그러면 8년 차시니까는 네, 남녀 같지가 않아요.